주의, 수업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캡처하여 배포 및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되오니 주의 바랍니다. 기술쌤. 안녕하세요. 진건고 기술 온라인 교실. 오늘은 발명과 특허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술쌤 박세원입니다. 자, 청소년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좀 막막했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고.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 어떻게 진행을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시작부터 망했구나 싶었었어요. 떨리고 불안한 시작이었지만 아이들의 꿈과 노력으로 함께한 1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플래너를 쓰라고 다 나눠주고 시키는데, 저희 반이 35명인데 그 중에서 플래너 열심히 쓴 애가 한 명, 두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게임하듯이 좀 즐겁게 쓸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의료봉사를 가서 많은 독거노인 분들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약통의 글씨를 못 알아보셔서 약통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약을 잘 못 드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일이 필요하겠구나. 무작정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냥 무작정. 아이디어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창업을 하려면 시중에 없던 걸 만들어야 되고, 아, 난 별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만 먼저 했고, 제 주장 쪽으로 가니까 애들의 그 참여율도 점점 떨어지고. 뭐 디자인? 여기서 미술 전공하는 사람 있어? 그럼 판매는 어떻게 할 건데? 약간 무시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에이, 니네가 이걸 어떻게 해 하는 게 되게 많았는데. 안 하는 친구들이라도 끝까지 기다려주면 그래도 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잘 기다리는 게 가장 큰 동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포기해야 되지 않나,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미래의 내 모습이 어떨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올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낀점을 많이 얻어서 협동심도 되게 많이 길러졌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열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애들도 열정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어차피 이미 시작했으니까 끝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멱살 잡고 데려가 가자 하는 식으로 계속했어요. 창업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네트워크 행사 같은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복을 딱 입고 가서 거기 아저씨들한테 지갑에서 명함 하나씩 꺼내가지고 두시면은 되게 놀라세요. 아, 자기 아들은 지금 방에서 소환사 입고 거닐고 있는데 니는 지금 여기서 막 나한테 명함 주고 있냐 하면서 되게 막 선망의 눈길 막 그렇게 바라보시거든요. 제 의견을 말하는 것도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막상 해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노력해서는 안 될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저 혼자 열 걸음보다는 다 같이 한 걸음 내딛는 게 더 발전 있고, 그리고 아이들 서로서로 더 배운 게 많고.
제가 꿈이 프로그래머인데 제 진로에도 조금 더 다가가고 좋은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도 창업 체험 교육 같은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계속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팀워크나 아니면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던 그 과정들이 나중에 다른 분야에 적용되어서도 그게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YEP에서 경영 실무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이 꿈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의 조그만 아이디어가 별거 아니지라도 사회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거대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저희 팀원하고 저는 느낀 것 같아요. 도전해라. 자,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자, 청소년 창업 경진대회. 멋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는 장관상 있는데, 자, 장관상 우리 겁니다. 자, 다 같이 Let's get it! 자, 창업. 자, 창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아이디어. 남들이 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창업의 시작. 아이디어 발명 특허의 기초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들어갑니다. 자, 먼저 발명. 발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발명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말합니다. 자, 영어로 쉽게 new make, 새롭게 만드는 것이 뭐다? 발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물건, 새로운 방법을 만드는 활동이 발명이고, 예를 들어서 TV, 냉장고, 자동차, 핸드폰 등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과 자, 길이를 재는 방법, 분석하는 방법, 통신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도 발명입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창작 활동을 발명이라고 합니다. 자, 발명. 자, 발명. 새로운 거 만드는 게 발명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활동도 발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목재양 돌리와 같이 새로운 동물을 만드는 동물 발명, 생산량이 높은 새로운 벼을 만드는 식물 발명, 자, 특허받은 유산균, 이런 거 들어보셨죠? 특허받은 유산균과 같이 새로운 미생물을 만드는 미생물 발명, 자,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동작하는 프로그래밍 발명, 프로그램 발명과 발명, 그리고 사람이 먹는 해열제를 돼지한테 먹이니까 돼지가 빨리 크다라는 성질을 발견해서 해열제를 돼지 성장 촉진제로 사용하는 새로운 용도 발명, 이러한 것들도 발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뭐다? 특허 발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모든 것이 특허 발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그런데 내가 힘들게 만든 발명을 다른 사람이 그냥 따라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망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병 걸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내 발명을 보호하고 내 발명을 다른 사람한테 공개해가지고 우리나라 발전, 기술 발전을 만들기 위해 만든 제도가 뭐다? 네, 바로 특허, 특별허가. 특별히 나의 발명 아이디어에 대한 권한을 나에게 독점적으로 허가한다. 라는 특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허, 특별히 허가한다. 특허, 특허 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발명 아이디어뿐만 특허로 보여줄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든 모든 창의적인 창작품, 창작물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만든 생각, 아이디어, 창작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뭘 한다? 지식재산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지식재산에 대한 권한을 뭘 한다?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자, 이러한 지식재산에는 몇 가지가 있다?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 문화와 예술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하기 애매모호한 새로운 것들을 보호하는 신지식재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산업재산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특허는 무엇을 보호해준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한다. 자, 디자인은 뭘 보호해준다? 디자인을 보호해준다. 실용신안은 뭘 보호해준다? 작은 발명, 고안을 보호해준다. 상표는 뭘 보호해준다? 상표를 보호해주는데, 보호해주는데, 특허와 디자인은 몇 년 동안 보호해준다? 20년 동안 보호해준다. 실용신안과 상표는 몇 년? 10년 동안 보호가 가능한데, 요 중에서 상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것들은 10년, 20년 보호한 후 어떻게 된다?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상표는 어떻게 한다?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20년 지나고 나면 내 발명 아이디 어떻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3D 프린터가 이게 발명 특허 보호기간이 끝나가지고 우리가 값싸게 저렴하게 쉽게 3D 프린터를 사고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케이? 자,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특허와 실용신안은 뭐를 보호한다? 예, 발명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발명. 자, 특허는 보통 핵심 기술, 큰 기술을 보호하고, 실용신안은 뭐? 작은 기술, 개량 기술을 보호한다. 자,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발명을 했다 하면 여러분은 특허, 실용신안 둘 중에서 뭐로 보호하실래요? 선생님은 특허로 등록할 것 같은데, 네, 여러분은 뭐로 보호하실 건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네, 좀 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 정도 하고. 자, 디자인은 뭐를 보호한다? 디자인은 물품의 모양, 색깔 등과 같은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삼성과 애플의 휴대폰 디자인이 있습니다. 휴대폰 디자인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예, 삼성이 애플의 휴대폰 디자인을 침해했다. 휴대폰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삼성이 어떻게 됐다? 삼성이 졌습니다. 자, 요즘은 디자인이 기술 발명만큼 엄청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허와 디자인의 보호기간이 똑같이 몇 년이다? 네, 20년으로 갔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자, 근데 디자인은 이러한 물품 모양, 색깔, 모양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또 뭐? 글씨체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체. 여기 그림과 같이 이러한 글씨를 활용해서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러한 글씨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글씨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디자인권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겠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러한 상표는 뭘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표는 상표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데 상표는 보통 뭐로 만든다? 문자, 기호, 도형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코카콜라 병 모양, 바나나 우유 병 모양과 같이 입체적인 모양도 뭘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그리고 영화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있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움직이는 이런 모습도 동작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고 띠띠띠띠띠 인텔 인사이드 이와 같이 소리도 어떻게 뭐가 가능하다? 상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몬드 향기가 나는 프린트 토너와 같이 냄새도 어떻게? 냄새도 뭐?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문자, 그림, 기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양, 입체, 소리, 냄새 이런 것도 상표 등록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
빨리 특허를 받는 게 좋은데 이런 특허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런 특허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발명가? 아닙니다. 이런 특허는 누구한테 주어지냐면 먼저 특허를 신청한, 다른 말로 출원한 사람한테 뭐다? 특허가 주어진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준다 해서 뭐? 먼저 출원한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선, 먼저 선자를 써가지고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무슨 주의? 선출원주의.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따른다? 선출원주의를 따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뭐 해라? 특허 출원, 특허를 신청해라. 아시겠죠? 자, 그런데 특허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나와 같은 아이디어가 벌써 나와 있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특허 신청하기 전에 발명 아이디어 딱 생각할 때 뭘 먼저 해야 된다? 바로 뭐? 특허 검색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특허 검색은 어디서 한다? 첫 문제. 특허 검색 어디서 한다? 우리나라 특허 검색은 특허정보넷. 뭐?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한다. 어디서 한다? 키프리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키프리스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키프리스 사이트, 인터넷에서 키프리스로 치면 이런 사이트가 생기는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허를 검색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 키프리스는 특허만 검색이 가능한 게 아니라 또 뭐도 검색 가능하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까지 검색이 가능하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네 가지. 키프리스에서 검색 가능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근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요 네 가지를 무슨 재산? 산업재산이라고 한다. 자, 시험 문제 나오고. 자, 다음. 자, 그런데 키프리스에서는 어떻게 검색하는 게 좋냐면 키프리스에서는 핵심 단어, 키워드로 검색하는 키워드 검색이 좋다. 자, 키워드 검색이 좋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 뽑기가 편한 플러그를 발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검색하는 것이 좋냐면 곱하기 더하기 느낌표와 같이 키프리스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면 검색이 쉽다. 곱하기 더하기 느낌표를 이용한 검색 연산자를 사용하면 검색이 쉽다. 자, 예를 들어서 휴대폰 곱하기 인터넷이라고 검색하면 어떻게 검색이 되냐? 휴대전화와 인터넷 두 검색어가 모두 포함된, 여기에 보면 모두 포함된 이 빨간색 부분 있죠? 휴대폰하고 인터넷이 모두 포함된, 여기가 휴대폰 검색량, 여기가 인터넷 검색량인데 요 두 개를 모두 포함한, 요거 무슨 집합이에요? 예, 교집합 검색은 뭘로 한다? 예, 별 곱하기로 한다. 휴대폰 검색은 별 곱하기죠. 그리고 휴대전화 더하기 인터넷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된다? 휴대전화 더하기 인터넷이라고 검색하면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검색어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한 검색이 된다. 자, 여기 이 부분이 휴대전화가 검색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인터넷이 검색되는 부분이다. 휴대전화 더하기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요 한 개 이상을 포함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요 집합은 무슨 집합? 자, 합집합이 되겠다. 그래서 더하기를 활용한 검색은 무슨 검색? 합집합 검색이 됩니다. 합집합 검색.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더. 휴대전화, 느낌표, 인터넷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휴대전화를 포함하고 인터넷을 포함하지 않는 검색 결과가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가 A가 휴대전화, B가 인터넷인데 근데 지금 휴대전화, 느낌표, 인터넷이라 하면 이런 식으로 A에서 B를 뺀 결과가 나오는 차집합 검색이 되겠다. 요 말고도 다른 검색 방법이 더 있는데 여러분 세 가지 검색 방법을 알아두시고,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알아두시고 이를 활용해서
얘를 활용해서, 얘를 활용해가지고, 구멍 손가락 플러그와 관련된 발명 아이디어를 검색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구멍 손가락 플러그의 핵심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서, 이 핵심 키워드를, 구멍의 핵심 키워드를 확장시켜가지고, 구멍은 구멍, 구월이, 홀, 요런 식으로 구멍과 관련되는 다른 단어, 비슷한 단어들 확장 키워드를 만들고, 또 손가락과 관련된 확장 키워드, 손가락과 관련되는 손가락 또는 핑거 또는 검지, 이런 식으로 확장 키워드를 만들고, 플러그와 관련된 확장 키워드, 플러그, 플러그, 콘센트와 같이 이렇게 확장 키워드를 만들어서 어떻게 검색하냐. 가로 열어가지고 구멍 더하기, 고리 더하기, 홀, 이렇게 해서 이걸 가로로 묶고 난 다음에 곱하기. 손가락 더하기 핑거 더하기 검지 가로 닫고 곱하기 플러그 더하기 플러그 콘센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검색하면 이런 식으로 쉽게 특허 정보 검색을 검색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학교 오고 나서 한번 컴퓨터 가지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검색을 잘하는지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집에서 여러분 지금 아이디어 있죠? 아이디어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학교에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키프리스 발명 아이디어 검색할 때 키프리스에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키프리스 검색 끝나고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등등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검색 도구들 이용해가지고 검색해서 내 아이디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발명 논술이라든지 발명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입니다. 라고 하는데 내 아이디어랑 비슷한 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하셔가지고 내 아이디어와 최대한 비슷한 아이디어를 찾으셔가지고 내 아이디어를 좀 더 개량해보고 그리고 완전 생각 똑같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바꾸시고 하는 걸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꼭 키프리스뿐만 아니라 구글, 네이버, 11번가 옥션, 뭐 유튜브 이런 데서 꼭 검색을 꼭 하세요. 자, 그런데 내 발명을 했다 하는데 내가 발명한 모든 것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특허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특허 등록 기준에는 네 가지가 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뭐가 있냐? 신규성 해가지고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것인가? 그리고 진보성, 이 아이디어가 단순히 더하기 발명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진보된 발명인가? 그리고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한 아이디어인가? 등등 해서 특허 등록 기준 네 가지가 지금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데 네 가지면 나중에 시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험에 나오기 쉽다. 여러분 네 가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 딱 조금만 더 발명 특허에 대한 생각을 하면 이러한 성질이 있겠구나라는지 라는 걸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까지. 자, 요 정도까지 이제 기술 1학년 기술. 에서는 여러분 발명 특허 기초는 이 정도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으면 2학년, 3학년 때 공학 1반이라든지 지식재산 1반이란 과목이 있는데 이러한 과목들을 여러분이 신청해서 하셔서 좀 더 이제 소양을 키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은 뭐다? 발명과 특허의 기본적인 소양을 가진 발명 특허 소양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하여튼,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오늘 하여튼, 여기까지 지금 발명과 특허 기본 내용을 여러분,
지금 아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과제 교과서 몇 쪽? 교과서 140쪽 내 손으로 발명 아이디어를 특허로 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발명 문제 확인에서부터 아이디어 탐색, 특허 정보 검색, 아이디어 평가, 구체화, 무료 변리까지 알아보는 활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과정 한번 쭉 진행해 보시고 더 여력이 있는 친구는 교과서 129쪽 창업 계획, 사업 계획서 작성해 보기 란이 있습니다. 요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라스게리의 뿅.